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글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등교 후에 목마른 것도 참고 계속 마스크를 쓰다 집에 와서야 물을 마셨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마스크를 못 벗다가 집에 와서 쓰러졌다. 혹시 내가 걸리면 내 가족, 내 친구들이 고통받을까봐 힘들어도 참고 마스크를 쓴 우리 아이들. 참 대견합니다. 어린 아이들마저 이런데 철이 없다 못해 철면피를 쓰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일부 어른들의 몰상식은 혀를 차게 합니다. 오늘 행사를 앞두고 전면적으로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품을 우리 교회에 몰려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마스크 없이 17분간 대중연설을 했던 정광훈 목사. 반년 전 마스크를 모두 써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는 뭔가라고 했던 김승환 정북 교육감은 최근 한 강연에서도 마스크 없이 강연을 했습니다. 김 교육감의 노 마스크 소신과 강의할 때 누가 마스크를 쓰느냐는 해당 교육청의 해명.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 맞죠? 마스크만이라도 써달라는 방역당국의 간절한 호소는 혹자들에겐 씨알도 안 먹힙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기사를 폭행하고 턱에 걸친 턱스크도 마스크 쓴 것 아니냐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누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네요. 혼자 확진된 게 억울하다면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침을 뱉은 부부보단 그래도 낫다고 해야 할까요? 민폐를 넘어 너 죽고 나 죽자는 사실상의 살인행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끄집어낸 철없는 어른들의 민낯은 또 있습니다. 성우 윤소라 씨는 느닷없이 마스크 안 쓴 서민 빌라촌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이 시기에 서민 빌라촌은 또 누가 나눈 기준이란 말입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인간의 역병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열쇠이자 코로나를 이기는 항체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